맞습니다. 열펌케이크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객님 중단발인데 C컬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그렇게 뭐랄까 손상이 있는 머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P라인, 피카의 P라인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P2에다가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오고요. 두 번째, 지금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전처리 없이 그냥 P2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네, 한번 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많이 늘어지죠? 그래서 저는 피카의 P1으로 제가 단독으로 한번 또 도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한번 살짝 P1을 도포하신 다음에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그러시고 다시 한번 넉넉하게 이렇게 도포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P1을 도포했는데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이 한 번만 더 분사를 해주시겠어요? 폴리. 네. 네. 손상이 심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인, 이번인 휠을 도포했어요. 휠을 도포하고, 네. 수분 단백질을 보강을 해줬겠죠?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 예,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피카에 있는 케라틴 하드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케라틴 하드 오일까지 저희 크리닉 4단계로 해서 크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헹군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제가 물로 깨끗이 헹구고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물구나무를 쓰게 한번 해볼까요?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 이렇게 잘 쓰죠? 그럼 연화가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조절했습니다. 하고요. 지금부터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할게요. 볼륨이, 그러니까 단발머리에 우리가 볼륨 펌을 위해서는 뿌리가 살아야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 유명하죠? 네. 요즘에 대세인 것 같아요. 13mm에요. 13mm로 그대로 2판을 들어서 그대로 네 뿌리를 굉장히 많이 살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로 살리는 것보다 더블로 살리시는 게 더 예뻐요. 훨씬 볼륨감도 많이 살고요. 자, 이렇게 해서 13mm 이렇게 빼주시고요. 바로 16mm 길죠? 16mm 그대로 그 판넬에다가 그냥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쭉 빼시면 이 두산 각도에 따라서 이 뿌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요. 굉장히 예쁘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 피카는 이 아이롱 자체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세 파트로 나눠서 할 건데 일단 우측 첫 번째 판넬부터 들어갈게요. 자, 제가 윗부분은 지금 볼륨 매직을 해놨어요. 그래서 피카의 폴리를 이렇게 수분 조절하실 때 폴리를 분사하세요. 자, 이렇게 분사하신 다음에 자, 19mm입니다. 19mm를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반만 할 거예요. S컬이 아니고 C컬에서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해서 자, 한 바퀴 반만 돌리겠습니다. 근데 디스커넥션 되니까 여기도 층이 있고 이렇게 층이 이렇게 나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천천히 2초씩만 네. 네. 자,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래서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은 제가 지금 22mm로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시고요. 빗하고 아이롱을 딱 붙여주세요. 피카는 봉이 길다 보니까 아이롱 자체가 봉이 길다 보니까 크게 길게 슬라이스를 뜨셔서 하시면 굉장히 스피드하게 빨리 와인딩이 끝나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서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 네, 좌측에 첫 번째 판넬 자, 19mm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한 바퀴 반만 제가 와인딩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놨다가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이프 두 번째도 제가 지금 19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19mm입니다. 19mm로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이제 수분이 이렇게 건조하게 이렇게 펴주세요.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돼요.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입니다. 19mm예요. 19mm로 길게 잡으세요. 그냥 이렇게 판넬을 한 판넬로 잡아서 그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가 네, 이렇게 딱 붙이세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네,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아직까지 수분이 있어서 이런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이라고 그랬어요.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네, 잘 돌아가죠. 하나,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됐습니다.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죠?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판넬은 피카의 롱 아이롱 길죠? 22mm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자, 수분 건조 한번 살짝 이렇게 해주세요. 끝까지.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제가 디스커넥션으로 치다 보니까 약간 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릴렉스하게 천천히 끝뜸을 들여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카는 이 아이롱인 롱이 길다 보니까 스피드하게 하시겠다고 빨리빨리 하시는 것보다 약간 천천히 하시는 게 그래도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원장님들 이렇게 천천히 끄뜸을 층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빠지면 어떻게 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끄뜸이 들면서 이렇게 예쁘게 돼요. 자, 마지막 판넬. 마지막 다섯 번째 판넬은 제가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이렇게 폴리를 분사를 하시고요. 자, 빗질 곱게 해주시고, 자, 22mm예요. 해서 끝까지 해서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끝에서 공중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끝이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피카는요, 이렇게 아이롱 기계가 길다 보니까 너무 쉽게 빠르게 와인딩이 끝나요. 그래서 자, 좌측에 우측이에요.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백파트에 5개, 9개, 앞쪽에 해서 10개로 해서 와인딩이 끝났습니다. 중화 후에 제가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저희 피카의 폴리필 마스크 오일 리페어 클리닉으로 제가 10분 방치했습니다. 어때요? 예쁘게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그 드라이가 다 된 것 같아요. 완전 건조한 것 같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았죠? 결감도 예쁘고. 자,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